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,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했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. 피해 학생이 부모라 밝힌 글쓴이가 공개한 두 학생의 대화 내용입니다. 오빠라고 저장된 발신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인데요. 알몸 사진 좀 보내줄래? 라는 메시지에 여학생이 알몸 사진이 뭐냐고 묻자 잘못 보냈어 라고 둘러대고요.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정황도 확인되는가 하면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를 쓰며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 글쓴이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는데요. 현재 남학생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려 등원을 정지시켰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곧 교육청 조사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글쓴이에 따르면 현재 여학생은 TV를 보다 바지에 실수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누리꾼들은 대화 내용에 내가 다 손발이 떨린다, 초등학생이라고 넘어갈 수준의 범죄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.